내가 갖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라. 남에게 주는 것이 곧 나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.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다. 주는 것을 연습할 때 계속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. 인광보라는 거, 그리고 업보라는 거, 업이라는 건 나에게서 나가는 행위를 얘기하고, 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갚음, 그걸 이제 보호라고 하죠. 그래서 즉 업이 곧 보호를 끌어오는 거죠. 인이 곧 과를 끌어옵니다. 즉 내가 어떤 행동을 내보냈느냐에 따라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세 가지 업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내보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미래에 들어올 것, 내가 업보로 받게 될 것, 결과적으로 내가 무엇을 받을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. 그게 이제 인과 업보의 원리, 원칙입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이제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다. 내가 남들에게 뭔가를 주게 되면 나중에 내가 받을 게 뭔지가 그걸로 인해서 결정이 난다.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등쳐먹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뺏어먹고 좋은 건 내가 싹 가져올 수 있을까, 저 사람은 안 주고 나만 가질 수 있을까, 이런 생각을 늘 한다라는 것은 그런 미래를 끌어오는 거죠.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남들에겐 주고 싶어 하지 않고 나만 자꾸 뭔가를 막 가지려고 애쓰는 그런 어떤 그 인색한 마음, 이런 인색한 마음을 자꾸 남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내가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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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막 더 가져야지 더 가져야지 하고 집착하고 욕망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 안에 인색한 마음이 연습이 됩니다. 그러면은 그 결과 우리는 더욱더 인색해지고 더욱더 인색해지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. 점점 더 가난해지면 내가 점점 더 인색해질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점점 더 막 내 내면이 궁핍해지는, 내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런 결과가 가져온다. 내가 많이 주는 마음을 연습한다. 베풀고 나누고 하는 마음을 연습하면 내가 연습한 마음이 그대로 나에게 미래에 온다. 그래서 주는 마음을 연습하면 계속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끌려온다. 끌어당김의 법칙. 많이 주면 점점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끌려온다. 그 말은 뭐겠어요? 내가 줄 수밖에 없으려면 내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. 내가 많아야 자꾸 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주면 줄수록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난다. 내가 지금 그 주는 것을 연습을 하니까. 그래서 사랑하면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더 큰 사랑이 내 안에 생겨나겠죠.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. 그 사랑한다라는 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. 그냥 애착하고 내가 쥐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.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,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,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서 존재하도록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,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,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. 근데 우리는 취사간택해서 내가 사랑하는 건 내 걸로 만들고 내가 미워하는 건 밀쳐내고,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. 이를테면 다른 종교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종교는 사랑하고 우리 종교 아닌 건 미워한다, 이건 진정한 사랑을 왜곡해서 받아들인 거죠. 네 편, 내 편이 따로 있는 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있는 그대로 평등하게 바라봐 주는 것, 그게 이제 진정한 그 사랑이죠. 내 주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바뀌겠죠, 내가? 내가 더 빨리 먼저 성공할 수밖에 없는, 성공하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이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거든요. 하나,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사실 가만히 나를 살펴보면 나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. 나는 나 아닌 많은 것들, 내가 음식을 먹어야 내 몸이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태양이 있지 않으면 나는 바로 죽잖아요. 바람이, 구름이, 하늘이, 내 주변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. 주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나 아닌 것들이 모여서 나를 구성하고 있어요. 내 몸도 전부 다 이게 나 아닌 것들이잖아요. 전부 다
내가 먹는 것들, 내 바깥에서 햇볕도 가져와야 되고, 공기도 가져와야 되고, 숨도, 호흡도 내가 바깥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고, 먹는 것도 가져와야 되고. 나 아닌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인연 따라 잠깐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. 우리가 나라고 이름 붙인, 실제 그런 나는 없지만. 즉, 근원, 진정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나 아닌 것들이 오히려 나의 근원을 이루고 있죠. 그래서 나와 나 아닌 것들은 사실 둘이 아닌 하나인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정말 잘 되고 싶으면 나 아닌 것들을 살려주면 내가 살아나죠. 나를 살려주고 있는 이 세상을 살리면 내가 살게 됩니다. 나 아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도와주고 구원해주면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. 누군가를 도와주면 내가 도움을 받게 되고, 배고픈 누군가에게 음식을 주면 내가 배고플 때또 얻어먹을 수 있는 인연이 생기고. 그래서 더 근원적인 나눔의 실천은 나 아닌 무수히 많은 것들을 도움으로써,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이 우주 법계로부터 받게 된다. 그래서 이 업보라는 것이 단순합니다.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, 생각으로, 어떤 생각,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사느냐, 아니면 어떻게든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,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건 무엇인지,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며 사느냐. 또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욕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, 아니면 내가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는지,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행복이 되어 주는지. 이 말투가, 이렇게 톡톡 쏘는 말투를 지닌 사람들 있잖아요. 뭔 말을 해도 본인은 자기가 그런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뭐 말할 때마다 톡톡 쏘는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, 그죠? 본인은 근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걸 모르는 게더 가슴이 아프죠. 사실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베풀고 있습니다, 누구나. 자신의 존재 방식,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무수히 베풀고 있어요.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고 톡톡 쏴붙이고 사람들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하고, 꼭 욕을 하지 않더라도 이 말을 들었을 때저 사람이 상처받을 만한 말들, 그런 말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.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해놓고도 모르죠. 상대방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.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너무 힘들겠죠. 그런데 반대로 말을 예쁘게 하고 정말 상대방을 어떻게든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깨어나게 해주고 살려주고 또 재롭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,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, 그 사람의 말하는 그런 생활 자체가 이 세상에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막큰 힘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. 요즘에 그 전화로 이렇게 다양한 뭐 이렇게 뭐 보험도 그렇고 뭐 다양한 것들, 이렇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화 이렇게 안내하시는 그 종사자분들이 보면, 요즘에 보면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시키는지 너무너무 친절하신 분들이, 야, 친절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친절하지? 이게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, 이게 옛날에는 그 친절이 되게 형식적인 친절이었다는 게 느껴졌고, 이게 친절은 친절인데 상당히 매뉴얼적인 친절, 형식적인 친절 같은데, 요즘 얼마나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지 몰라도, 뭐 요즘에는 그뭔 전화 한 통하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막 가슴이 살살 얼마나 친절하신지, 아, 뭐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굳이 하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되게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막 이렇게 너무너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, 그냥 이게 되게 형식적인 전화 한 통을 주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이 되게 따뜻해요.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요.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이 사람을 칭찬을 좀 글을 써줄까? 아니 이러면 이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될까?
뭐 이런 뭔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너무 친절하니까 이게 너무 와닿는 제가 너무 왜 그렇게 비웃으시나요? 아,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? 네, 정말 너무 친절, 너무 친절을 할 때 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. 너무 따뜻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누구나 느껴요. 느끼는 것처럼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냥 내가 말하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는 말할 말투,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투, 그 말투 하나가 분명히 나는 화낸 적이 없는데 화낸다라고 막 그러죠. 주변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난 화 안 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화 안 냈다고 생각하지만 미세하게 그 안에 화와 짜증과 이게 다 담겨져 있고 그걸 남들은 몰라도 나랑 가까운 사람들은 흔히 아는 거죠. 뭐 그러잖아요. 애들은 엄마 등만 봐도 집에 가서 엄마가 설거지 하고 있는 뒷모습만 봐도 멀쩡하게 설거지 그냥 했을 뿐인데 화가 난 뒷모습인지 아닌지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습관 하나가 아, 이 말의 습관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창조하는 신구의 삼업 가운데 하나겠어요. 근데 사실 행동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. 겉으로 행동을 하면 너무 행동으로 누굴 때리는 사람 없잖아요. 기분 나쁘다고 가서 때리지 않고 폭력 저지르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 어지간한 성인들은 몸으로 나쁜 짓은 과하게 안 해요. 해도 뒤에서 숨어서 몰래 하지. 그런데 입으로는 이거를 걷잡을 수 없다 보니까 말의 습관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살리고 죽이고 누군가에게 엄청난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.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우주법계로부터 받는 무한한 돌봄, 무한한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,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단순합니다. 이 우주 전체에 돌아다니면서 다 그 사랑을 베풀 필요가 없죠.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투, 또 행동, 생각 그런 것들을 내보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결국은 받게 되는 그런 것을 가져오죠.